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특강을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신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뭐였습니까?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맹인을 보고서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유대인들 관습에 저 사람 맹이야?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라피어, 이 사람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가 이렇게 이어서 얘가 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뭐가 된 겁니까? 맹인이 된 겁니다. 그럼 요셉은 죄를 져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뭘한 겁니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훈련을 받은 겁니다. 훈련을 받아서 국무총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훈련한 겁니다. 다윗은 막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삼고자 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고난을 받으면 주변의 인물들 중에서 괜히 이거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죄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욕해서 보면 욥의 고난을 가지고 친구들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변 친구들이 오히려 뭐가 되는 겁니까?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방해가. 네가 죄 때문이다. 이렇지 않았으면 잘 됐을 텐데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나섭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셔야죠. 자, 뭐 이렇게 하면서 나서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교회 안에 무슨 계급처럼 장로님이 오시면 뭐 청년부들이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말도 안 되는 형식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잠잠하십시오. 교회에서 말을 줄이십시오. 자기가 뭐 심판자인 것처럼,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예수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말을 줄여야 됩니다. 당연히 목사님들도 말을 줄여야 되고, 부목사도 말을 줄여야 되고, 성도님들 직분이 있을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뭐 하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교회에서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자세는 뭡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의 자세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려고 자꾸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악을 쓰는 이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훈련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여기서 맹인이 나 고쳐주십시오라고 쫓아왔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지나는 맹인을 제자들을 보고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메시지를 이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치료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할수 있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낮이란 말을 갑자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뜬금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너희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기까지 명확했습니다. 근데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함이라. 밤이 우리니 밤은 뭘 얘기합니까?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냐?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할 때이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이다.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낼 때이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은 뭡니까?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요한이 거의 이해를 하고 제자들도 따라다닐 때 이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정확하게 편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놀라운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전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누란 빛이라. 어둠을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고난. 이걸 다 치료하고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땐 이러지 않았는데 병들고 세균이 돌고 마귀들이 역사하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두 다 회복시키는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말씀으로 보통 치료하셨는데,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니, 흙을 사용했습니다. 흙. 흙을 사용했습니다. 흙. 우리 성경에 흙을 사용하는 구절이 여기하고 어디 나타납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 이거 좀 지워야겠습니다. 이거.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뭘로 지었으면 흙으로. 사람이 죽으면 뭘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자기 역할, 모든 벌레들과 세균들은 자기 역할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눈을 바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시각 장애인을 통해서 뭘 나타내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창조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십니다.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 막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전장에서. 8장에서 분노했습니다. 미친 자다. 응? 뭐 내가 간 곳에 네가 따라올 수 없다 했더니 저들이 예수가 자살하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이 분노도 이들도 퍼포먼스입니다. 왜?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사위비다, 이단이다라는 강조하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정치하고 있습니까? 자기네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율법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여기 9장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왔는데 누가 날 치료해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놀래서 어디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율법학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자,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예수님은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새 것이 됩니다. 새롭게 회복됩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둠에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두려움에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라고 사도 바울도 증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직접 행동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지금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눈을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 눈을 씻었더니 그에게 보게 되었습니다. 대답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얘네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온 사람이 아니다. 또 율법을 가지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단이다. 요 하나 단어로 안식일. 안식일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얘는 이단이다. 하였더니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징을 할수 있겠소? 하나님께로 온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수 있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을 재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쟁을 재우려면 이 사람들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봐봐. 지금 바리새파가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수 없다. 또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이 사람은 이단이다. 마술사다. 뭐 마귀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딱 재우려면 뭐 합니까? 이 논쟁을 완전히 멈추게 하려면 이러면 끝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소경이 아니다. 예수가 속인 것이다. 끝납니다. 끝납니다.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고, 응? 치료 사역이 없었던 겁니다. 아예 없었던 걸로 무마해야지 이 논쟁이 끝납니다. 그들은 눈먼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여? 그가 대답하여 그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예언자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와 연관이 있는지 이걸 알아보고자 이 사람에게 뭡니까? 그분 물어봤는데 그냥 예언자입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부모를 불렀습니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뭐라 하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어? 부모가 대답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확실합니다. 근데 보게 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부모도 알고 있지만 회피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눈먼 사람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논쟁이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수 없다라는 논쟁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난 겁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쫓았다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 다음에 유대인은 거의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회 아닙니까? 그 공동체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쫓겨나면 거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쫓았다는 말은 뭡니까? 공동체에서 내보낸 겁니다. 죽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향약이 있지 않습니까? 향약. 그러니까 조선시대 지역을 거의 다스리는 게 수령도 있지만 수령이 점점 약화되면서 수령들이 약화. 사또나리가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고 누가 힘이 세지냐면 그 지역에 있는 가장 권력 있는 양반들이 힘이 워낙 센 거예요. 이들이 힘을 세고 이들은 전국적으로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 뭐 이런 걸 강조하는 양반 중심의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향약이란 제도를 만들었어요. 향약은 뭐냐면 과실상규, 환난상규, 서로 어려울 때 도와라 막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근데 덕업상권, 서로 덕을 권해라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반은 노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을 안 합니다. 글공부만 합니다. 농민들은 죽어라 일을 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농민들은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인용하기 시작하면 양반들이
동네 갑돌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럼 이 양반이 힘 있는 양반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 지역에 가장 센뭐 김대감이 있다. 그럼 김대감 집에 가서 이 갑돌이가 요즘에 말을 안 듣는다. 소장료도 뭐한어 70%를 내라고 했는데 50%가 뭐 관습법에 의해서 지켜야 되니까 낼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혼을 좀 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향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잡아들이는 거죠, 양반들이. 수령은 이거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이 워낙 셌기 때문에 못 말려요. 그래서 양반들이 넌 향약을 어겼으니까 마을을 떠나라. 그러면 조선시대 마을을 떠나라는 건 이사도 안 다니는 조선시대 때 마을을 떠나라고 뭡니까? 죽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뭡니까? 율법이라는 권력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으니 넌 나가라. 6월절에 누가 치료받으라 했느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막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치? 왜냐면 바리새파끼리 논쟁을 했는데 너 눈을 원래 장님이 아니었지 했더니 원래 장님이었다고 얘기하니까 얘들이 논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아예 제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에 맞추어서 율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냥 율법을 어기는 자들. 얘네들은 율법 잘 지켰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율법을 남용하는 겁니다. 남용.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엄격하게 막 적용하고 자기네들은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그런 해석을 보였을 것 같아요. 쫓아냈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만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 이거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됐어. 인자.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거보다 번역이 좀더잘 되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이렇게 번역한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사본들 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느냐? 했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답하여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를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 얻었다. 네가 예수를 만났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이미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뭐합니까? 성령께서 어우러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예수가 또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눈이 있는데 못 본다라는 얘기냐? 차라리 예수님이 그들이 얼마나 안심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차라리 눈이 멀었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예시아를 보고서도 메시아를 보고서도 예수를 보고서도 뭐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내? 제거 대상 1호입니다. 제거 대상 1호. 제거 대상 1호. 우리 일제강점기 때 제거대상 1호 누구였습니까? 김구. 2호가 누구였습니까?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번이 막 김구 선생님을 잡아들이려고 거의 300억이 넘는 현상금을 거니까 뭐 중국 놈들, 한국 사람들, 일본 놈들 다 쫓아다녔잖아요. 잡으려고, 돈 벌려고. 나라의 독립이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 막 바리새인들도 예수가 제거대상
1호입니다, 1호. 은삼십냐. 응? 예, 예수를? 예수가, 아니, 우리가 죄가 그대로 남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빛이 낮에는 사역하시고 밤이 되면, 아까 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눈을 흙으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흙으로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흙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종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석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